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 왕들의 귀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약속한 듯 한낮 한시에 유비관우 장비처럼 네. 동시에 이 왕들이 버즈비에 한꺼번에 귀환을 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브라운 앰플리피케이션의 프로틴 V3입니다. 클래식 오버드라이브의 장점과 강력한 출력, 편리한 톤 컨트롤, 무한에 가까운 드라이브 사운드 메이킹 가능해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극찬을 받았던 브라운 앰플리피케이션의 프로틴이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존 프로틴의 강력하고 아름다운 사운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사양의 파츠를 사용하고 인아웃풋 잭을 상단에 배치시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더 극대화시킨 V3는 이미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구하기 힘든 페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브라운 앰플리피케이션의 프로틴 3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잭이 상단으로 올라갔다라는 점이 가장 큰 변화고 스위치가 또 변경이 됐습니다. 네. 이 킹톤, 그러니까 약간 이 시계전은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은 굉장히 잘생긴 미남 모델 느낌이고 이 듀얼리스트 실버 버전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사이버틱하기도 하고 중세의 기사 같은 느낌이라면 그냥 이건 밀리터리죠. 근육질의 람보. 네. 이름도 프로틴. 지프차에서 내릴 것 같습니다.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3대 500은 그냥 제일 것 같아요. 이펙터입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이고 오늘도 고객님 한 분이 오셔서 프로틴 V3를 찾아서 이 구입해 가셨어요. 이 그만큼 입소문을 타고 있고 이 제일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다른 이펙터 브랜드들 홈페이지에는 상품 설명들이 이렇게 장황하게 적혀 있어요. 브라운 앰플리피케이션은 상품 설명에 꼭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냐면 주문하면 오래 걸린다. 미안하다. 그렇죠. 커스텀 메이드를 하고 있고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달라. 그래서 이 배송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양해해 달라라는 내용이 항상 적혀 있어요. 이 참 재밌어요. 이제 프로틴까지 이제 그 저희가 이미 리뷰를 했지만 네. 뭐 버전이 이제 다른 버전 나오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새 페달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공동적인 특징이 버즈비에서 열리자마자 얼마 안 돼서 다 재고 소진이 됐었고 두 번째 오더를 하고 이제 그 두 번째 오더를 기다린 내내 사장님이 발을 동동 굴렀던 제품들이에요. 또 하필 또 이 새 제품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뭐 풀체인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페이스리프트 같은 느낌으로 리미티드 에디션 나오고 있는데 이 저기 프로틴 같은 경우도 재밌었던 게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드디어 들어왔네 뭐 며칠 만에 그냥 맞아요. 품절해서 없어요? 내가 그랬더니 다 나갔어. 그러니까 정말 뭐 저희도 이제 알아보고 막 이렇게 이 이펙터 요즘 핫하구나 라고 느끼는 만큼 이미 참 여러분들도 정말 정보를 빨리 알고 계시는구나. 뭐 저희 영상을 보고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먼저 정보를 알고 있다가 됐어 들어왔어 이렇게 겟하시는 분들 역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981 같은 경우는 디자인들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색상들이 컬러 바리에이션을 주면서 물론 호불호가 갈리는 컬러도 있긴 있지만 그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면 프로틴 같은 경우는 이 압도적인 디자인에 가장 인기 있는 세 가지 색상만 딱 골라서 출시를 해서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대 이렇게 오더를 하잖아요. 좀 같은 비율로 빠져요. 같은 비율로 빠지기 때문에 그게 저희 쪽에서는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감사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도 역시 사운드를 기타와 앰프와 이펙터를 사용한 사운드를 먼저 들려드리고 네? MR에 묻혀서도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듀얼리스트는 아예 결이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한테 조금은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카본이 바로 이쪽 블루사이드의 네. 사운드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사이드. 볼륨 좀 올려야겠네요.
신기한 게 이 프로틴을 가지고도 굉장히 넓은 바운더리에 사운드를 연주를 할 수 있고 정말 연주자가 원하는 A부터 Z까지를 다 담고 있고 듀얼리스트 같은 경우도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을 딱 채우는 순간에 정말 빈틈이 따다다닥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면서 정말로 빈틈없는 사운드를 완성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채널을 같이 네. 궁금해지는 게 생기는데 은총 씨는 듀얼리스트랑 프로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아 요건 마지막 시간에 할까요? 이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아 지금 응. 아 그러니까 마지막 멘트 때. 아우 그렇게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MR에 묻혀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볼게요. 네. 제가 이 뭐랄까 은총 씨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평소에 예, 저는 이제 은총 씨랑 일할 때도 같이 하지만 일하기 전에 만나서 이제 서로 농담 따먹기도 자주 하잖아요. 네네. 보고 있으면은 은총 씨가 진지할 땐 진지하지만 굉장히 엉뚱할 때가 네. 많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타를 치고 있는 걸 보면은 이래서 프로는 프로구나. 그리고 어떤 생각이 정말 천박스럽지만 어떤 생각이 싹 지나가냐면 멋진 릭이 한 번 나올 때마다 오늘 프로틴 두 개, 세 개, 네 개 팔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 멋진 MR과 함께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됐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이 프로틴의 매력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운 앰플리피케이션이 후속작으로 더 카본 이 카본을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블루사이드를 떼가지고 이 따로 출시를 했는데 저는 또 다른 선택점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독적으로 이 블루사이드만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이 블루사이드를 두 개를 연결을 했을 때 사운드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 카본이 좋은 선택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 확실히 이 3대장이 많네요. 네. 3대장이고 너무 달라요. 다 너무 매력이 달라서 이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네. 웃긴 것 같고 굉장히 각 분야에서 다 탑
맞습니다. 뭐 수학 1등, 뭐 뭐 체육 1등, 영어 1등, 1등 뭐 이렇게 뭐, 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진 시간이었다. 은청 씨가 아까 그 마지막 질문으로 그거를 돌리자라고 하셨는데 시계즈는 기본적으로 싱글 채널이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듀얼리스트와 프로틴 중에 은청 씨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아 진짜 어려운데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도 저는 뭐라 해야 될까 오래된 친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왕 듀얼리스트 왕장을 킹 왕장을 그 듀얼리스트를 선택할게요. 아무래도 저한테는 되게 좀 의미 있는 페달이었던 것 같고 리뷰하면서도 굉장히 또 즐거웠던 페달이었고 실제로 또 구매해서 썼기 때문에 듀얼리스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 베스트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부문을 다루면서도 이 같은 질문을 했었을 때도 은총 씨는 듀얼리스트를 선택을 했었고 저는 프로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은총 씨랑 저랑 살짝 갈리긴 하는데 둘 다 워낙 매력이 있는 페달이다 네, 보니까 네, 네. 저도 프로틴을 선택을 하면서도 굉장히 망설여져요. 네. 듀얼리스트도 매력 있고 맞아요. 은총 씨 역시 망설여집니다. 선택을 하면서 프로틴을 네. 뭐 그럴 때 뭐 방법이 있나요? 두 개를 다 사는 거예요. 아니면 방법이. 또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친구가 맞아요, 나오면서 맞아요. 오! 요렇게 구매하면 모든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요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요 부분은 어느 정도 겹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여기 없어요. 그래서 솔루션을. 이렇게 들어가면 완성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브라운 앰플리피케이션이 선빵을 날린 거네요. 그리고 애초에 이 듀얼리스트 사운드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프로틴을 그죠? 선택하면 되는데 나 듀얼리스트는 있는데 프로틴을 사기엔 너무 보드도 너무 지금 좁고 그럼 얘 하나 프로틴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프로틴 성향으로 가시면은 이제 킹톤의 사운드를까 하다 하면 좀 여기서는 좀 애매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나이스하게 두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카본과 듀얼리스트이지 않을까. 아니 어디서 이런 보석 같은 친구가 네. 버즈비로 들어왔지? 네. 굉장히 적절한 솔루션을 네.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것도 또 하나의 선택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저희가 3시간에 걸쳐서 멋진 왕들의 귀환을 지켜봤습니다. 새 제품다. 기존의 매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조금은 더 변화된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제품들 사운드 비교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이펙터 구입해가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